오늘 이렇게 잘생긴 원장 옆에 있으니까 좀 부담되네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오랄의 이창훈입니다. 불러줘서 영광입니다. 원장님들이랑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시간 남으실 때 한번 들어와서 한번 봐주세요. 아, 여기서 지금 뒷광고 중이신가요? 아니, 근데 오늘 김양수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장안업무 중이시죠. 아, 제가 배로 왔는데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요, LM덴탈에서 출시한 한 제품 소개 때문에 나왔는데요. LM덴탈은 핀란드 회사예요. 전시회장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핸들을 가진 큐렛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회사에 LM 아르떼라는 이 레진 어플리케이터 그 라인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올해 새 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괜찮은 제품 같아서 재성기 선생님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제품은 저도 큐렛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립감이 되게 좋고 컬러 코딩이 되어 있어 가지고서는 멀리서도 이게 뭐 13, 14번이구나 이게 11, 12번이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로 레진 어플리케이터는 저는 사용해 본 적은 없거든요. 휴프리디 레진 어플리케이터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 회사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유럽 회사 제품인데, 유럽 선생님들이 레진을 또 엄청 좋아하고 깎으면은 혼나요. 거기 치아 보존 막 이런 거 되게 꽂히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지만 레진 예술로 하는데, 요 LM 아르떼 라인은 스타일 이탈리아노라고 이태리 또 선생님들이 그 레진 중심으로 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만든 레진 어플리케이터류고요. 약간 그래서 접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슈프리드 제품들은 우리 학생 때부터 많이 써봤고, 모양도 아말감스 할 때부터 되게 친숙한 모양들이 많은데, 요 모양은 사실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컨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모양의 어플리케이터들이어가지고, 봤던 제품이랑은 완전 다르거든요. 보통 레진을 떠서 그냥 옆에다 옮기는 네. 정도의 네, 어플리케이터만 네. 쓰다가 네. 이렇게 넓적이가 좋아, 둥그리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직관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저희가 되게 궁금한 거는 이것들 한번 어떨 때 사용하는 건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LM 아르떼 어플리카라는 제품인데요. 흔히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터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끝이 칼라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더 얇게 네. 뜨거나 이렇게 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어플리카 트위스트. 이 제품은 각도가 45도씩 꺾여 있어요. 네. 접근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모델라, 이름이 다 이태리 쪽 네네. 이름인 것 같은데, 모델라 되게 있어 보이네요. 네, 약간 네. 넓적한 어플리케이터.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 제품이 정말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콘덴서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 끝이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뾰족한 게 아니라 콘덴서처럼 쓴다고 하는데, 사실 레진을 컨덴싱하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약간 이렇게 떠넣은 거를 모양을 다듬을 때 모델링하는 데 되게 좋은,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네. 이 옆에 것들이 되게 특이하던데. 제일 생소하게 보이는 제품이 리주라라는 제품인데 네. 끝이 얇게 돼 있어요. 네. 어플리케이터 가다가 마지막에 얇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진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레진을 전치부에 필링을 할 때 네. 에나멜층이랑 네. 덴틴층을 따로따로 필링하는 경우에 네. 에나멜층을 얼마나 두껍게 남겨놔야 될 것인가를 네. 미리 이걸로 재는 거예요. 요 턱이 진 것을 대놓고 한번 쓱 긁으면 레진이 딱 떨어져 나가는데, 그만큼 에나멜층을 네. 나중에 올리면 된다라는 컨셉으로 나온 제품이에요. 네. 구치부용 미주라가 있는데, 요거의 특징은 뭐 한쪽에는 역시 두께를 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쪽 끝은 뭔가 집게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컨택 부분을 형성할 때 사용하는 석셔널 매트릭스를 꽂고 이렇게 긁는 그런 용도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이거 액세소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액세스를 떼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크릿 스케일러처럼 생겼는데, 강도가 적당해요. 뭐 치아가 긁히지 않고 레진 정도만 딱 띄어낼 수 있게. 그리고 접근하기에 좋은 방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있었던 제품들이고요.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제품은 이건, 이제 두 종류인데요. 네, 이건 더 신기하네요. 이 제품은 구치부 제품, 솔로 포스테리어. 이 제품은 전치부 제품, 솔로 엔테리어. 이 제품은 좀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원래 있었던 팁 디자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모아서 네. 하나만 가지고 쓰라는, 말 그대로 솔로니까요. 네. 구치부를 할 때 요거 하나만 들고 가서 치료를 해라. 전치부는 요거 하나로만 치료를 해보자 라는 컨셉이에요. 얘네들 그러면 샀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기구를 딱 하나만 쓰겠다 네. 그러면 사셔도 돼요. 네. 예술을 하고 싶다 그럼 다 사셔야죠. 역시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겁니다. 네. 타협하겠다고 하면 몇 가지 조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탐나는 게 있네요. 신제품 중에서 솔로 포스테리어 제품을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네.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네. 나누시죠. 덴티폼에서 지금 적용 중인데요. 이게 포스테리오의 뭉툭한 팁이에요. 네. 뭉툭한 팁으로 잘 채워놓고 액세스를 이렇게 긁어내는
지금 사용하신 레진은 버크필 레진. 아, 버크필 레진에 되게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치부에서 채워 넣고요. 일단 액세스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반대편 팁, 팁이 좀 뾰족하게 돼 있어요. 네. 뾰족한 팁을 이용해서 이제 그루브나 이제 액세스를 조금 더 걷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통 이제 휴프레디 같은 경우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레진이 잘 안 묻는데 이거는 코팅은 없는 것 같은데 떼내거나 이런 데는 어려움이 없나요? 이거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몇 년째 쓰고 있는데요. 들러붙는다든지 이런 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커에서 나온 이제 벌크필 레진 채워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요 솔로 포스테리어로 이제 긁어내는 거예요. 구치부를 요 반대편에 뾰족한 부분으로 이제 그루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구들, 컨덴사, 여기에서 나오는 컨덴사라는 뭉툭한 기구, 그 다음에 이제 뾰족한 거를 다듬는 기구 하나 더 있는데요. 피슈라라고. 그 기구 두 개의 제일 장점만 모아서 이제 만든 제품이라서, 구치부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만 가지고. 네. 그럼 지금 여기 액세스를 가지고, 저는 시클로. 그거 괜찮아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마무리 됐습니다. 모두가 다 아티스트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덴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일반적인 덴티스트가 가져야 할 패키지 정도로 이렇게 뽑아주신다면 여기 보이는 요 짙은 회색에 솔로 포스테리어는 필요할 것 같고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기구 3개쯤 가지면 맞습니다. 패키지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딱 좋네요. 2 플러스 1. 저 같으면 요거 솔로 포스테리어 하나랑요. 네네. 액세소. 액세소 떼어낼 수 있는 액세소. 요거 어플리카. 요거는 우리 흔히들 보는 어플리케이터 모양 이잖아요. 이렇게 세 개를 하면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걸 그냥 세 개를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대로. 역시. 오늘 하나 더 나와 있던 그 제품은요. 솔로 엔테리어라는 제품인데 요 전치부에 그러니까 레진을 이걸로 다 올리고 모양을 다듬고 뭐 하는 하나짜리 기구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레진을 비니어링 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있으면 좋은 제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 어플리케이터보다 좀 넓적한 거 말고 어떤 또 장점이 있나요? 꺾인 게 있고 안 꺾인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조금 전에 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이 정도 적당한 각도로 휘어 있어서 이 전치부의 이 양쪽에 폭심할 쪽을 이렇게 긁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얘도 끝에 보면 칼날이 있어요. 그래서 더 얇아져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쪽이 휘어 있으면 반대쪽도 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근심면을 들어갔다면 원심면 들어갈 때 이렇게 꺾어서 써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아예 직각으로 판판한 직판으로 돼 있어요. 얘네는 양쪽이 대칭으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쪽은 넓적하고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굴곡이 있으면 이쪽은 판판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제품인 것 같고 닥터 리스 패키지는 탐이 나네요. 치과계의 핫한 얼굴 천재 이창호 원장님 모시고서는 레진에 대한 열정 느껴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레진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고요. 슈프레디도 좋지만 이 제품도 한번 꼭 사용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나네요. 그러면 저는 아주 오늘 제 나올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몇 퍼센트 가져가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